섀도우 키우는 거 살짝 기대가 되는데? 섀도우 진짜 완전 옛날에 키워보고 한 번도 안 키워봐가지고 기대가 됐다. 이제 자석패 넘네요, 깔깔. 꼭 그렇게 놀려야 속이 시원했냐? 쪽지, 아까 쪽지 확인해 달라 했지? 아, 선생님, 제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선물 확인해 달라고 하셨는데, 과연 뭘 넣어 놓으셨을라고? 아, 제로 200 키워주세요. 아, 이건 제로 200 키워주세요. 어쩔 수 없어. 언제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이씨, 이거 진짜 키우긴 키워야 되겠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돼. 제로를 키우고 싶지 않아. 미래의 나는 오늘을 고마워할 것이라고. 아닐 것 같은데. 가보자. 왜한 방에 안 죽지? 나 벌써 힘든데? 님들 벌써 기분이 이상해요. 쟤네들 일반 몹 챗뻥이 적용돼 있어? 개열반데. 방송 킨지 20분. 벌써 힘든데? 뭔가 잘못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거무마법사는 신의 아이를 노리고 있었고, 그 부하인 거미의 왕이. 사람을 열받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어. 내가 자석팻을 받은 순간 제로의 육성을 돌이킬 수 없게 됐다. 따흐흑. 악으로 깡으로 해야지. 근데 뭐. 오! 벌써 피곤하네. 더빙 볼륨 좀 올려달라고? 더빙 들을 생각이 없어. 네인이 점잖은 목소리로 욕하는 건 언제나 적응이 안 되네요. 적응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슉슉슉슉슉슉슉. 미나르 서쪽 숲에 있는 몬스터를 잡아라. 잠깐만, 씨바. 님들 나 어지러워요. 나 자도 될까, 그냥? 나 그냥 자고 싶어. 님들 나 기분이 이상해요. 협상을 합시다. 야, 자석팬 얼마야? 내가 돌려주면 안 될까? 혼나봐. 이거 어떻게 키워? 이 속도면 200 금방 찍겠네요. 야, 내가 자석팬 돌려드릴게. 미안하다. 남이 주는 물건, 우리 엄마가 함부로 받지 말라 그랬는데. 아저씨랑 비밀 친구 하게 생겼네. 하하, 꼬우면 반품하라고? 이거, 난임 요청이 있네? 난임 요청 한번 해보자. 당신, 이리 콤. 개꿀인데. 와, 쩔받는당. 혹시 하는 게 0이라 제로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제로에도 더미 데이터가 있어요? 더미 데이터가 있다고? 모르겠는데? 그 내가 뭔지를 알아야 만들지. 너 하품 소리 못생겼어? 넌 나가라. 벤 때린다. 까불지 마라. 간신들 다 쳐내. 뭐 사실 한 방에 팍 죽는 것보다 이게 여러 대 때리고 하는 재미도 또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 특, 옛날 메이플 스토리를 좋아함. 한 방에 안 죽는 거 좋아함. 갑자기 제로에 대해 수용해 가고 있네요? 그 약간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같은 느낌이야, 지금. 씨바, 제로를 어떻게 키워? 씨바, 돈 받았으면 키워야지. 사실, 생각보다 나랑 맞지 않을까? 좀 괜찮은 거 같은데? 모르겠다, 이제. 제로를 받아들이는 5단계. 도망가! 아, 절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모두 제로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욕을 하세요. 욕을 할게요. 이 씨. 또 욕을 할순 없지. 내가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님들한테. 맨날 뒤지고 싶냐 말하잖아요. 뒤지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하는 거는 다 진심입니다. 님들은 다 사이코패스예요. 오랜 시간 성물을 내버려뒀으니 성물이 삐졌다. 이래서 잘 삐치는 사람들은 진짜. 내가 제로를 키우면서 하품을 지금 좀 이상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 제로를 플레이하면서 뇌에 산소가 부족한가 봐. 내 몸이 건강 적신호를 느끼는 것 같은데? 원래 재미없으면 안 졸리다가도 졸립니다. 별로 재밌어요. 재밌어. 건강보단 게임이죠. 명심하세요. 맞아요. 건강보단 게임이지. 나 그래서 좋다 했다니까? 님들 이거 목표를 정하자. 안 되겠다. 하루에 한 챕터 하고 다른 거 키우자, 제발. 하루에 한 챕터 너무 적나? 하루에 한 챕터 너무 적다. 빨리 최적의 리부트 제로 육성 루트를 다 조사해 와, 빨리. 여러분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다 찾아와. 응해. 나 애기 제로 찾아줘. 얼마 드래? 진짜 하품 계속하시네요. 졸려. 개졸려. 내가 이 정도로 하품을 많이 했던 적이 없는데, 진짜로. 이거 나란 말이야!
마을 미니맵 아래에 던전 입장이 있다. 던전 입구까지 뺑이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왜 이제 해? 이 얘기를 이제 한다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 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와. 뭐 안 물어보면은 어? 어? 안 물어보면은 어? 어쩔 거야? 어? 제가 좀 알려주면 안 되냐고. 꾸짖을 갈. 꿀팁 다 내놔. 못 참겠다. 꿀팁 다 내놔. 이렇게 하품을 잘 안 하는데? 침입자의 주머니는 침입자가 주지 않을까요? 침입자가 누군데 침입자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지. 당연히 침입자의 주머니는 침입자라는 몬스터가 있다면 그 녀석이 주겠지? 지금 누굴 바보로 하는 거야? 어? 내가 맨날 다 받아주고 하니까. 어? 지금 누굴 바보로 하는 거야? 얘는... 얘가 침입자야? 침입자 아니잖아. 침입자네? 설마 너가 제일 보고 싶은 게 동생의 편지라는 그런 뻔한 클리셰는 아니겠지? 맞는데요. 흠, 존나 열받는군. 자, 오늘따라 화 왜 이렇게 내요, 내기님? 몰라, 오늘 화가 좀 많네. 저도 이런 적 처음이에요. 와, 나 방송 몇 시간 했냐? 그래도 한 2시간 반 한 것 같은데 25 뺐어. 진짜 개열받는다. 근데 확실히 이제 스킬 좀 찍고 나니까 확실히 조금... 그래도 답답해, 씨. 자, 제로는 122까지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나 완전 처음 해봐. 히히, 재밌겠다. 넌 못 지나간다. 누구보다 빠르게라는 누구와는 다르게. 그렇지. 엘룸 같다고? 메이플 좀 그만하세요. 네이님 진짜 아픔 안 하시네요. 아, 제로 할 때는 진짜로 뇌에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었어. 게임 개같이 하네. 게임 족같이 하네. 아, 슈발 꿈. 진짜 제로 키우는 거 멈추자마자 하품이 멈췄어. 그러면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다.